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아이 좀 보세요. 요아이 색감 좀 보세요. 그 꽃잎 속에 어쩌면 저렇게 붓으로 칠해놓은 듯 같이 보라보라한 연보랏빛이 저렇게. 어머나, 이거 좀 보세요. 너무 신기하죠? 이런 야생 둥근잎 제비꽃이라는 아이예요. 뭐 화단이나 이런 데 자세히 보면 요런 잎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이게 작년에 겨울에 우리 베란다에서 월동한 아이예요. 그래서 요 꽃이 요렇게 피어져서 얼마나 반가운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. 여기 또 꽃대가 또 올라오고 여기 있답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이렇게. 꽃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. 여기 속에서도 얼마나 이쁘고 반가워요, 그죠? 순수 진짜 야생화입니다. 귀여워요.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다육이 얘기입니다. 아, 전동이에요. 전동금이죠. 요 아이가 전동입니다. 제가 지난 겨울에 얘들 적심을 해서 일부는 제주도로 시집 보내고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얘들이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뽀송뽀송 귀여워. 이렇게 뽀송뽀송해요. 이렇게 털 이거는 얘들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. 따가운 침이 아니고 귀여운 털이랍니다. 보들보들한 털이에요. 그래서 얘는 일반 전동이고 아주 귀여운 노란색 꽃을 피워주는 아이랍니다. 이 아이가 전동금이라는 아이예요. 이 아이가 키가 버쩍 커가지고 더 늦기 전에 제가 또 이만큼 뚝딱뚝딱 잘라서 이렇게 좀 심어보려고요. 오래 키워오던 전동입니다.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줘가지고 꽃을 원래는 몇개안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제가 삽목을 막 했죠. 삽목한 자리가 막 있죠. 키도 많이 크고 해서 잘라서 제주도로 시집 보냈는데 뿌리 잘 내렸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자그마하게 키워야지 더 예쁜, 저는 제 눈에는요. 그래서 이렇게 뭐또키큰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요. 또 이렇게 키큰 아이 한번 잘라서 제가 또 꽂아놨어요. 또 뿌리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. 아이가 그냥 여기에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새순도 많이 나고 있어요. 아래쪽으로 보이죠,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위에 자르면 밑에 새순들이 자라서 더 이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잘라볼게요. 이렇게 미래를 없이 싹둑 자르겠습니다. 요게 요 입장 하나를 바닥에 떼서 아우 아파. 요 입장이 있잖아요. 요 입장 하나를 입꼬지를 해도 얘들이 아기가 나온답니다. 너무 귀여워요, 그럴 때. 이렇게 싹둑싹둑 얘가 오늘 한 여기서 2분에서 큰 지가 오래돼가지고 목질화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어요. 풀떼기 같지 않고 나무 막대기 같죠. 어린 나무 막대기. 그래도 얘들은 삽목 잘 됩니다.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적심이라죠. 이렇게 하면 여기 올라오던 어린 새순들이 더 이쁘게 빨리 클 거예요. 여기 어중간해요. 여기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잘라버리고 요 어린 잎은 하나 떼서 요런 송충이 같이 생긴 애가 잎꽂이가 된답니다. 신기하죠? 그런데 올려놔 보죠, 뭐.
이렇게 하고요. 요 아이들은 조금 목질화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풀떼기들이 그 뿌리가 잘 내려요. 제가 해보면 제라늄들도 목질화가 되기 전에 해야지 뿌리를 잘 내리고, 이게 뿌리가 내릴 자리는 조금 입장을 좀 떼주고요. 이렇게 떼주고요. 요 분에, 작은 분에 앙증맞게 크게 키우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. 제가 얘들은 목질화가 돼가지고 제가 루톤을 좀 발라주겠습니다. 예, 이게 루톤이라고. 이거 뿌리 밝은제예요. 뿌리 밝은, 뿌리 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쓰긴 해요. 하는데 뭐 안 하고도.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가 제니 제라늄을 삽목을 해놨는데 지금 3개 해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들은 이렇게 끝에만 살짝이 이렇게 묻힐게요. 그래도 명색이 금인데 제가 너무 막 따라가지고 이것도 제가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뭐 가격이 아주 싸진 않아요. 이 금이라고 붙으면 그렇죠. 금이라고 해봐야 돌연변인데 색감이 조금 더 부드럽죠. 얘가 이 아이보다. 아래층에 배수층 만들어 줬습니다. 항상 가육이나 식물이나 꽃들이나 배수층은 기본이죠. 마사, 굵은 마사나 난석, 여러분은 화분이 작으니까 작은 마사 깔아주고 그냥 가육이 흙으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모아서 잡고 밑에 한번 깔아줄게요. 약간 뿌리를 내리는 쪽에는 완전히 그 마사 성분이 많은 것보다 상토 성분이 조금 있으면 뿌리 내리기가 애들이 수월하겠죠. 거친 그 모래보다는 상토 성분이 조금 섞여 있으면 애들이 뿌리 내리기가 좀 낫겠죠. 장갑도 하나가 땅 빵꾸 났어요. 장갑 끼는데 이런 라텍스 장갑들이 힘이 없으니까 잡아당기면 손가락 하나가 날아갔네요. 삽목하는 거 뭐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해보면 또 재밌어요. 해보면 약간 흙을 조금 밀어 넣을게요. 공간이 너무 뜨면 애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죠? 뿌리 내리기가. 약간 잡아주는 게 있어야지 뿌리를 잘 내리겠죠. 참 다육이 종류 엄청나게 많죠. 꽃 종류도 많지만 다육이 종류 엄청 많답니다. 사람들 귀엽죠?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쭉쭉 뻗치고 있는 것보다.
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아이들이 저는 좋답니다. 이렇게 친구가 생겨서 더 좋겠죠. 얘는 전동, 얘는 전동금입니다. 예쁘죠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고맙습니다.